콩나물밥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쌀 150g, 콩나물 60g, 소고기 30g, 파, 마늘, 간장, 참기름입니다. 쌀은 불린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150g 정도면 한 컵 또는 그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급된 쌀은 버리지 마시고 전량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불려진 쌀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물기가 빠지면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콩나물도 전량 사용을 다 하시는데요. 꼬리는 다듬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콩나물 양에 따라 물량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콩나물이 조금 많다 싶으시면 이따 밥을 하실 때 물을 적게 잡아주시고요. 콩나물이 적은 양 지급되었을 때는 쌀하고 동량 정도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꼬리를 다 제거해서 준비해 두었고요.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고기. 고기는 핏물을 빼서 채 썰어 주도록 합니다. 소고기는 채 썰어서 간장 양념을 하는데요. 사이즈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콩나물보다 두껍지 않게 가늘게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떠서 넘기고요. 두꺼운 부분을 뒤집어서 다시 뜨도록 합니다. 또 넘기고 또 두꺼운 부분은 뒤집어서 다른 거와 같은 크기로 맞추어 줍니다. 자, 그래서 결대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채썬 소고기는 간장 양념을 하시는데 양념은 간장, 다진 파마늘, 참기름입니다. 소고기 양에 따라 간장 양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다져진 마늘, 파, 자, 그 다음에 참기름, 양념을 만들어서 소고기 양념을 하도록 합니다. 밥이기 때문에 지급재료에 설탕이나 후추가 없기 때문에 넣으시면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 양념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고기 양념장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냄비에 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쫙 뺀 쌀 먼저 넣어주고요. 다음에 넓게 펼쳐줍니다. 다음으로 콩나물, 꼬리 뗀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쌀 위에 올려주시고 소고기는 뭉쳐서 올려놓게 되면 그대로 익으니까 하나씩 펼쳐서 한 가닥씩 올려주도록 합니다. 소고기에 핏물이나 간장 양념이 많을 경우에는 밥의 색깔이 누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물량은요, 쌀이 아까 200ml였는데요. 콩나물이 적은 양이 아니므로 자, 180ml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밥을 할 때에는 보통 쌀이 한 컵이면 물도 한 컵 동량으로 잡아주시는데 콩나물은 밥을 질게 할 수 있으므로 물을 조금 적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컵 안 되게 물을 가장자리 쪽으로 깨끗하게 부었습니다. 불은 처음에 센 불로 끓이도록 합니다. 콩나물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시고 계속 닫아두도록 하시고요. 센 불에서 끓으면 김이 나고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때 바로 약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시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시계를 착용할 수는 없고요. 벽면에 시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시계를 보시고요. 시간은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불린 쌀일 경우고요. 쌀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콩나물밥 이제 센 불로 났는데 김이 나면서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지금부터 7분에서 8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냄비가 좀 작고 밥 양이 많을 때, 쌀 양이 많을 때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행주를 적셔서 뚜껑 위에 살짝 올려놓게 되면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시고 7, 8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8분 정도 지난 콩나물밥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은 하나도 없게 되었고요. 고기는 다 익었습니다. 자, 근데 8분 지났다고 바로 푸시면 뜸이 안 들여질 수 있으므로 5분 이상 뚜껑 닫고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합니다. 자, 5분 정도 지난 콩나물밥은 주걱으로 골고루 고기와 콩나물이 밥 속으로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시고 볼에다가 담아주도록 합니다. 냄비에는 누른 밥이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밥은 질지 않게, 타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담아내지 마시고 고기, 그 깨채 썰은 거 위에 올라가도록 보기 좋게 담아주도록 합니다. 콩나물밥 완성되었습니다.